포켓몬스터 괴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포켓몬 고라는 게임 다들 아시죠? 이 포켓몬스터는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닌텐도 게임을 원작으로 애니메이션 또한 큰 인기를 끌었죠. 지우와 그 일행들이 포켓몬을 잡고 다른 마을의 체육관을 찾아가 대결을 펼치는 스토리에 애니메이션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포켓몬스터에 섬뜩한 괴담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포켓몬스터 괴담 그 첫 번째, 폴리곤 발작 사건입니다. 1997년 12월 16일 일본의 오후, 포켓몬 전뇌전사 폴리곤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지우 일행을 포켓몬이 공격하는 장면에서 밝은 빛이 빠르게 수초간 번쩍거렸는데요. 그걸 보았던 어린이들이 구토 증세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엔 경련과 의식상실, 호흡장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약 7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자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은 방영 일시 중단 조치가 되었으며 38화의 원본 테이프는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수습되면서 포켓몬스터 애니의 재방영을 요청하는 시청자가 많이 생겨나자 5개월 만인 1998년 4월 16일 방송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포켓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얻게 되는데요. 38화의 주된 포켓몬이 폴리곤이라 폴리곤 사건으로 불린 이 일화 때문에 이후 공식 애니메이션엔 20년간 폴리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그나마 후에 나온 극장판에서 딱 한 컷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과민성 발작이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번쩍거리는 빛이 자극으로 인해서 뇌파가 순간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두운 환경에서 보게 되면 그 쇼크가 더욱 크겠죠. 이 사건 이후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시작 전에 방을 밝게 하고 일정 거리 이상에서 시청하라는 문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괴담, 보라시티 BGM 사건입니다. 이 괴담은 포켓몬스터 게임에서 나온 괴담인데요. 보라시티에 진입하자마자 흘러나오는 BGM에서 섬뜩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BGM을 이어폰으로 들은 7세에서 13세의 아동들이 이상한 증세를 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아동들의 70%는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구토, 환각,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BGM 중간에 잡음이 심하게 섞여 있는데 이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라시티 BGM 주파수 분석 결과 3분 10초와 9분 3초 부근에서 유령과 안농의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A부터 Z까지 전부 다르게 생긴 안농. 주파수에 나온 이 안농을 해석해보면 Leave now, 당장 떠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주파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최소 10Hz에서 최대 2만 헤르츠인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음파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초기 보라시티 사운드 트랙은 주파수가 10만 헤르츠를 넘었으며 그 찢어지는 듯한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보라시티의 사운드 트랙을 해석했던 사람은 쇼크사로 사망해 그의 친구가 대신 올려주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자 제작사 측은 이 보라시티 사운드 트랙을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려 3세대까지 이 사운드 트랙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켓몬에 대한 괴담입니다. 여러분은 버리맨이라고 아시나요? 이 버리맨의 정식 명칭은 버리드 어라이브맨으로서 파묻혔다가 살아난 자라고 합니다. 원래 버리맨은 포켓몬스터 1세대의 진짜 보스였지만 제작 과정에서 이상한 오류로 인해서 바이러스 덩어리가 되었고 생긴 것도 무척 괴기스러워서 무서운 이스터 에그라고도 불립니다. 버리맨은 특정 건물에서 말을 걸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하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면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포켓몬스터들을 꺼내놓는데요. 모습이 다소 기괴하고 게임에서 승리를 할 시 이기니까 좋냐는 말과 함께 기계가 먹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보라시티의 BGM과 함께 생고기라고 말이 나온가 동시에 각종 바이러스들이 다운로드 된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버리맨이 꺼내놓는 포켓몬스터 중에 하나를 꼽자면 지우의 피카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피를 흘리고 있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피카츄죠. 여기서 나오는 추측으로 버리맨은 지우 본인이고 피카츄는 지우의 피카츄이며 누군가에 의해서 지우와 피카츄가 살해되었다. 그래서 원한이 생겨 트레이너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있다. 라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라시티의 BGM이 나오는 이유는 지우와 그의 피카츄는 보라시티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싱노의 존재인데요. 세대별로 분류가 되는 많은 포켓몬들. 그 중에서 1세대는 150마리에 뮤를 더해서 총 151마리입니다. 초기의 포켓몬은 200마리였으나 용량 관계상 그 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미싱노, 즉 번호를 잃은 포켓몬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포켓몬들이 모두 합쳐진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미싱노는 다소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이한 모습만큼이나 이상현상도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상현상은 바로 미싱노를 만나게 되면 렉이 걸리거나 기기가 초기화되는 것. 이 알 수 없는 괴현상을 겪은 사람들은 출시되지 못한 미싱노의 원한으로 인한 저주라고들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희망을 노래하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숨은 갖가지 괴담들. 어떠신가요? 이 여러가지 괴담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어낸 허상일까요? 아니면 제작진들의 의도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